보령 출신이시긴 한데요. 중요한 거는 예산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. 아,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죠. 시집 가면 여자는 그 집 사람입니다. 이분은 보령 사람이라 이제 예산 사람인 거죠. 네, 따뜻한 박수로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자, 예산가요 한마당 아주 신나는 무대로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모의 여가수 강보령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.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. 타이틀곡 서방님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예, 다음 곡은 여자를 몰라 불러드리겠습니다.
네.